한밖에 못했어요. 못했습니까? 네. 10호. 단어랑 문장 세트는 지금 단어밖에 못했네요. 네. 여러분 반복해서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왜 그러냐. 자, 문장 보겠습니다. 인사하고 소개하는 거네요. Hi, Anne. Hi, Anne. Hi, Anne. Hello, Sam. Hello, Sam. Hi, Sam. Hi, Sam. 네, 할아버지는 모른다 치자. 그럼 넘어가고. 이쪽은 쌤이에요. 뭐라고 되지? 뭐라고? 네, 전번 책에서 이쪽은 누굽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 배운 것 같은데?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굽니다 할 때 뭐라고 하느냐? 까먹었는데? 디스 누구 누구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쌤입니다. This is Sam. 오케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Grandpa 또는 뭐 grandfa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Grandfather 할아버지 부르는 거고요. 이쪽은 누구입니다 할 때 이쪽은 쌤이에요. 뭐라 그런다. This is Sam.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Grandpa, this is Sam. Okay, 그래서 Sam, this is my grandpa. Sam, this is my grandpa. 자연스럽게 진짜 대화해 주세요. Sam, this is my grandpa. Okay. Sam,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 이거 소개할 때 this is 라고 하고요. my는 나의란 뜻이죠. Sam,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쌤한테 나의 할아버지 소개한다. 어떻게 말하면 된다? 그렇죠. Sam,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그래서 Peter. Hi, Peter. Hello, Peter. Hi, Peter. 인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개. Hi, Sam. Hello, Sam. Hi, Sam.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뭐라고요?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Okay, Sam아, Sam이라고 Sam을 부르는 거예요. Sam, 이쪽은 나의 사촌이야. Okay, 사촌 cousin. 사촌 cousin. 사촌 cousin. 선생님 따라해봐, 사촌 cousin. 사촌 cousin. 사촌. 아니고 사촌 커즌. 사촌 커즌. 커즌 사촌. 오케이. 커즌 사촌. 커즌 사촌. 커즌 사촌. 알겠습니까? Sam, this is my cousin. 오케이. 데이브야, 이쪽은 쌤이야. 데이브, this is Sam. 데이브하고 샘은 처음 만난 사이라서 누군가가 데이브와 샘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Dave, this is Sam. 네,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Dave. 뭐라고요? Nice to meet you, Dave. 뭐라고요?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멋진. 여기는 it is가 생각했어. It is nice. 좋은 일이다. It is nice. Meet는
만나다. 무슨 시, 및, 이거는 그러면, 및, 이거는, 너를 만나다. 그치? 너를 만난다. meet you. 너를 만난다. meet 한다. 누구를? 이거를. 너를 만난다. meet you. 오케이. 그래서 meet은 무슨 시? 하다 시죠. 하다.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좋은 일이다. It is nice. 좋은 일이다. It is nice. 너를 만나는 거. To meet you. 멋진 일이다. It is nice. 멋진 일이다. It is nice. 너를 만나는 거.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하나도 안 바꾼 거, 아, 하나도 안 바꾼 거 같아서.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Okay. Nice to meet you, Dave. Okay. 나도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2의 뜻은 또한 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되도록이면 집에서 꼭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준비. 오케이.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고, 딴 거 하다가 또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5분씩, 10분씩, 이렇게 딱딱 짧게 짧게 하도록 하세요. 이게 제일 언어를 공부, 영어로 언어를 공부하는 건데, 짧게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